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횟수로는 이제 벌써 이제 3년째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소모임 금지 또 교회에서는 제한된 어떤 인원만 예배를 드리라 19명 20명 넘지 마라 뭐 10%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방역 패스가 없으면은 식당이나 카페나 마트 같은 데도 갈 수 없는 모이긴 모이지만 인원의 제한 4인 뭐 6인 이런 식으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많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경기는 침체되고 많은 이들이 사업이 파산하고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교회를 잘 안 나오던 성도들은 거의 다의 뭐 이제 신앙생활의 방학이라고 해도 중단이 되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던 분들까지도 계속 온라인 앱에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침체되고 지난 2년여 동안 1만 3천 개 정도의 교회가 한국만 해도 문을 닫고 이민 교회 가운데도 보니까 다섯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 지금도 이런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현재도 진행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처럼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회복이다.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침체된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고 코로나로 지치고 병든 그런 육신들이 회복이 되고 또 위축된 사업과 경제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가정도 깨어진 관계도 그리고 무너져 내린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무너져 내린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한 암담한 현실과 상황을 볼 때는 그것이 어떤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나의 신앙이 예전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나의 건강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어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설교한 거 보니까 제가 신기하대요. 그 한 달 동안 아예 90% 정도는 누워있으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니까 아예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옛날처럼 다시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때 팔팔했던 그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목소리가 제대로 안 돌아왔네. 그랬더니 저 정도만 해도 기적인데 누워있을 때는 도저히 다시 일어나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이 지금 침체되고 무너지는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너지고 실패한 삶 그 인생이 어떻게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랑많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물려줄 유산을 지금 나에게 분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는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 좀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만류를 하면서 다 이러지만 전혀 그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에 이제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성화를 못 이기고 두 아들의 몫을 이제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산을 분배해 주자 그것을 며칠 내로 다 정리해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흥청망청하면서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귀한 재산을 낭비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어떤 내가 아버지보다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아마 일도 벌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다 그런 일들이 잘 되지 못해서 결국에 그 많은 재물을 다 낭비하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누리던 잠시 잠깐의 즐거움도 다 이제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갈 데 없는 비천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제는 반겨주는 사람도 오라는 사람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가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 농장 주인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또 흉년이 들어서 그런지 일꾼들에게 양식을 제대로 배부르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가지고 얼마나 배를 골았는지 몰라요. 그제야 정신이 든 거예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면목이 없지만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하리라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날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마을 어귀에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패잔병처럼 그런 누추한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사람의 모습이 분명 자기 집을 나간 자기의 간섭이 싫다고 아버지 밑에 있기 싫다고 그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측은한 생각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 치다 왔으니 돼지똥 냄새가 진동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돌아온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와서 우리가 잔치를 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됨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당자의 비유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실패와 불행과 비극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삶이 무너지고 실패한 자라도 어떻게 하면 그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 인생의 실패, 삶이 무너져 내리고 불행과 고통과 위기를 만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비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믿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망가지고 실패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고 세상으로 가서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인간의 교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불행과 실패와 비극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과학과 의학과 그리고 돈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믿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경고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간섭을 싫어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모든 실패와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너진 우리의 삶, 실패하고 병들고 깨어지고 위기를 만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자신의 잘못을 그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 우리의 교만함, 죄악,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웠던 둘째 아들의 삶이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려져 있을 때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어요. 꼭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남쪽에는 그래도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들이 일어나서 그래도 하나님을 뭐 때로는 우상 숭배하고 이랬지만 섬기는데, 북쪽에 있는 이 나라는 이 우상을 사마리아에다 세워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 그 백성을 이제 때리고 징계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 자, 호세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아멘.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다 망가진 그 이스라엘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러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보면은요, 회개할 때 너무나 회개를 가볍게, 그리고 진짜 회개다운 회개를 안 하는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그랬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다시 무너져 내린 것들이 회복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회개, 이런 회개를 하면은 여러분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98년도 7월 24일 날 이제 양을산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그러죠. 26일 날 예배 때부터 우리 교회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성령이 임하면은 그걸 느끼더라고요. 목소리가 딱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은 굉장히 위엄과 권위가 가득한, 정말 내가 어떤 스스로 하는 거 아니라 굉장한 그런, 하여튼 이 목소리부터가 달라져.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너희의 그 죄악을 회개할 때 정말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회개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보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던지 우리가 그때 다 가슴이 멍이 들었어요. 파랗게 막 멍이 들어가지고 만질 수 없을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님이 제 영안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저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혼 구원이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천국 가게 하는 건데, 항상 복음을 전해, 기도를 말해도 복음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무엇을 말하는지 복음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설교를 해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꿈의 교회 나온 사람 물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죠. 아니,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영안을 열었다 주님이 보여주신데, 주일날 낮에 나온 사람들이 30몇 퍼센트만 알곡이고 나머지가 쭉정이야.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입으로는 다 믿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주일날 낮에 나온 사람들은 30몇 퍼센트만 알곡이고 나머지는 쭉정이고. 이야.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진실한 통회 자복을 하고 그런 애통이 하면서 막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니, 영화를 열어보니 날마다 쭉정이들이 알곡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아요.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는 똑같아. 근데 알곡은 텅텅 비어, 안에가 알이 들어있고 쭉정이는 속이 비어있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요. 시험의 바람, 환란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오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구원 받으려면 계속 보통의 경우에 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데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여러분 오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그런 분이라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쭉정이죠.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돼.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능력을 믿고 세상으로 가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이에 스스로 뉘우쳐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제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이러면서 용서를 구할 때 그의 삶의 회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런 삶의 회복이 되려면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이 여러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돌아오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려면 교회 생활이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회복이 안 되면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안 돼요. 저는 목회를 35년 이상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굉장히 삶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신방 가가지고 그래요. 집사님,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아, 목사님,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창피해서 교회 갑니까? 좀 그래도 뭐가. 절대로 그렇게 해갖고는 회복이 안 돼요.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돌아올 때, 교회 생활이 회복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타락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포로성 안에서 자유를 주셔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땅이 와서 보면 완전히 이제 황폐하게 된 거예요.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서 이 불타버린 집을 짓고 땅을 일구는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을 세우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지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자신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회 생활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삶이 무너지고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옴이라는 그런 여자가 나와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에게, 우리 여기 너무 힘들어서 살기 어려우니까 모압 땅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어려우면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 그래, 다 그 믿음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우리는 그 어려움의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더 교회로 가까이 해야 돼. 그런데 이 나오미는 어때요? 어휴,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고 남편한테 막 그래가지고 어때요?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내 식구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결혼했었는데, 아, 이거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니까 외국 땅에서 도저히 외롭고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래서 다시 내가 부끄러워도, 아,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왔더니 다
저 하나님 떠나가지고 저렇게 됐다 이런 소리 들을까 두렵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왔어.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 룻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가고 룻은 나도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해요?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만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라는 말,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너는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라 부모가 그런 의미로 나오미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막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제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신을 섬기게 따랐던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 좋고 유력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의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거든요. 그 땅을 되찾고 그 무너져 내린 가문이 다시 회복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떡집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이 교회니가 바로 여러분 베들레헴 생명의 떡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교회생활하다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보세요. 나오미와 같은 그런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다시 교회 돌아갈 수 있냐. 그래도 돌아와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서 다 탕진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냐고. 여러분 그랬으면 그의 삶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끄러워도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어요. 나오미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 가문 하나님 기업 모든 걸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침체되고 삶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하려면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실패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쭉 갔어요. 보니까 성전이 보여요. 근데 성전 문에 이르는데 그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막 흘러나와. 근데 이 물이 점점 가면서 이제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해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또 허리에 차고 창이랄 해말 물이 됐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에요? 성전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이제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안 된 것들이 회복되고 병든 것이 치료되고 이런 역사가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뭐 이런 되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뇨. 계속 읽겠습니다. 진벌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번성하지 못한 것이 번성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열매를 맺고 병든 것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강단을 통해서 흐르는 은혜의 강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이 마시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을 회복을 해야 돼요. 지금 특히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정말 이 우리가 가장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건강, 우리의 사업, 내 인생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려면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시편 51편. 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이제 삶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범죄를 감추려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막 이런 완전 범죄를 꿈꿨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보내서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받고 이제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내 죄를 지워주소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 매일의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 항상 제가 기도해요. 제 개인적인 기도.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에게서 주의 그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네, 보여주세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죠. 여기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가정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던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이 어떤 위기를 만났다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저히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회복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시편 126편 설교를 했었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 했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막 그랬다 했잖아요. 아, 자기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멸망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자기들 이게 될까 막 믿기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안 가면 현실과 상을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금은 보화를 줘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꿈꾸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26편을 시를 써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회복됩니다. 어떻게 내 이 건강이 어떻게 나의 삶이 나의 사업이 이렇게 깨어진 위기에 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침체된 내 신앙과 그리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하루에 성경을 예, 지금 이제 10장씩 읽어요. 이제 평상시에 계속 10장. 구약, 신약을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제가 사도행전까지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 쭉 읽고 이제 구약도 세 곳으로 나눠가지고 예,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하루에 이제 제가 10장씩 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구약이 읽은 한 부분 가운데 그게 보면 다니엘이 그 나라가 망했어. 자기는 바벨론 땅에 포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왕이 바뀌어도 나오고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렇게 됐지만 총리도 되고 그런데 자기 동포들 자기 고국이 다 무너져 내리고 포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백성을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안 될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 첫째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 나온 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해야 그래야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돼. 세 번째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에스겔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용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권능으로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를 용으로 그의 용으로 이제 하나님의 용으로 그를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가셨어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거예요. 자 2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계속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큰 권능으로 어떤 골짜기로 데려와서 환상가운데 보니까 거기 막 뼈들이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뼈들이 막 말라가지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살아난다고도 못하고 안 살아난다고도 못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진짜 대답 잘했죠. 그러니까 이 뼈들이 주님을 하면 능히 살아나리라. 그래, 이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니까 이 뼈들이 탁탁탁 막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겨요. 근데 살아나지 못했는데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생기와 불어와서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생기가 막 사방에서 불어오더니 그 사망을 당한 자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가지고 이런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환상 가운데 보여준 마른 뼈, 골짜기 마른 뼈는 뭐냐?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마른 뼈다귀와 죽은 송장 뼈다귀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은 송장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망해버린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으로는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죠.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 이 뼈들은 지금 여기 설명까지도 다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14절 말씀을 한번 그냥 보겠어요. 14절.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본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병든 것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너져 내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뭐냐? 회복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침체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회복돼,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성령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도요, 성령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 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 식사들 다 안 하시고 오셨는지 너무 소리가 힘이 없어. 다시 같이 크게 한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살려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살리셨어요. 근데 그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다시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침체된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도 사업도 깨어진 관계도 회복의 영이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때 생기에게 명하여서 불어와서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 살게 하라. 이 생기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생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니까 이 생기가 뭐냐면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 르하으라고 해서 예,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우리가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근데 이 우리말로는 성령인데 거룩한 영인데
성령은 죽은 것을 살리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회복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병으로 죽어가던 육체가 살아나고 사업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 인생과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것은요 내 건강을 회복시켜보려고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예전에는 제가 아파도 금방 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금방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심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저는 이제 밥을 세 끼 별로 먹은 적이 없는데 지금은 꼬박꼬박 지금 몸이 아픈 이후로는 하루 세 끼씩 먹고 뭐 굉장히 많이 먹어요. 예전에 먹은 거에 비하면.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가지고 먹고 싶은 걸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먹어도 이 몸무게가 66kg까지 갔던 것이 1kg 올라가서 67에서 68 사이에 계속 거기서 안 올라가고 이 왔다 갔다 지금 해요. 그래서 이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수시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게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고 내 모든 병을 거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던 것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하고 내 모든 병을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머리끝도 발끝까지 제 몸에 모든 연약한 것들 병든 것들을 이번에 다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 거 성령이 죽은 자를 살린 건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스가랴 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복시켜보려고 하는데 사업을 가정을 자녀를 변화시켜보 그리고 어떤 내 무너진 삶이 회복되려고 하는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도 아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복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회복의 영을 부어 내 신앙을 침체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회복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회복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내 사업에도 회복의 영을 부어주소서.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이 임하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철저히 먼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여러분 꼭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면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소서. 성령 회복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